네,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죠. 네. 근데 그 소식은 아니고요. 이 며칠 전에 이 마크롱 대통령이 맥주 한 병을 순식간에 원샷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지난 17일 럭비 경기 이후에 라커룸에서 선수들에 둘러싸인 마크롱 대통령 모습인데요. 이 건네받은 코로나 맥주 한 병 이렇게 단숨에 이렇게 비워냅니다. 한 병 꿀꺽 다 마시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7초. 선수들 막 뛰면서 옆에서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맥주 한 병 마시는데 17초. 물 마셔도 저거보다는 더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맥주도 이름이 좀... 코로나네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디언 보도 보시겠습니다. Macron's Rugby Club Beer Stunt Sparks a Binge Drinking Row. 그러니까 마크롱 럭비 클럽에서 이 맥주 원샷이 과음 논란을 일으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는데요. 네. 여론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과거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의 이 와인 산업 홍보를 하면서 맥주를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세태를 비판한 적이 때문입니다. 프랑스 일간지 리버레이션은 지난 2018년 마크롱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독한 술이나 맥주를 빠르게 마시는 것은 공중보건에 위험을 끼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본인 얘기네. 네, 중독 전문가인 한 의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마크롱은 원샷을 할 수 있지만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럭비 선수들과의 만남에서 좀 쿨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좀 원샷한 거 아닌가. 멋진 사람이다.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싶기도 한데 문제는 아까 본 것처럼 본인이 과거에 한 발언이 있으니까 네. 비판이 좀 이해는 가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모두 이 지나친 음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엔 아일랜드 소식입니다.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섬들의 모습 일단 한번 보시죠. 예. 자, 천국이 있다면 뭐 이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 자, 아일랜드가 이렇게 아름다운 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일랜드가 외딴 섬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유인책을 내걸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CBS 보도입니다. 아일랜드가 섬에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최대 9만 2천 달러를 주게 되었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9만 2천 달러면 우리 돈으로 지금 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약 30개의 섬이 대상인데요. 지원금 외에 이 수리비 등도 이 추가로 8천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섬들이 버려진 섬이 아니라요. 정말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섬이고요. 멋있다. 또 지난해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던 영화 이니셰린의 벤시의 촬영지 이니시모도 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왜 이렇게 파격적인 조치까지 하면서 이렇게 뭐 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해당 섬들은요. 연간 30만 명이 방문하는 아일랜드 유명 관광지이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섬들의 전체 인구는 3천 명이 채 안 되는데 상주하는 주민이 2명뿐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 자, 그에 비해 이 섬들은 매우 중요한 관광 자원이다 보니까 이런 조치에 나서게 된 거죠. 저기 입지가 괜찮은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외국인들도 저 섬으로 이주가 가능합니까? 외국인들도 아일랜드 섬에 주택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구입과 함께 거주할 권리가 자동으로 또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조건이 있는데요. 아일랜드에서 취업 허가를 받거나 투자 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 외국인도 주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볼까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항상 미스테리한 일이 포착됐다 하면은 뭐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 영상들이 항상 희한하게도 화질이 흐릿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선명하게 촬영된 UFO 영상에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비행기 한 대가 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이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은 점처럼 보이는 물체가 조종사 시야에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경비행기를 향해 돌진하더니 이렇게 옆으로 슉 날아서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모습입니다. 당시 경비행기는 1만 2,500피트 높이에서 비행 중이었고 외부 기온은 불과 5도였습니다. 기구나 풍선이 오르긴 매우 힘든 환경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조종사는 이걸 목격한 지역이 허허벌판이라 뭐 누군가 드론 같은 걸 띄웠을 가능성도 매우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콜롬비아 UFO 연구회에 가져가서 이 분석을 했는데 일단 조작 영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변 나라의 UFO 연구기관에서도 이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는데 이번엔 정말 미확인 비행물체 UFO의 정체가 밝혀지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이 선명한 영상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신빙성이 높다는 반응인데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와. 자, 이번엔 미국으로 가볼까요? 자, 미국에서 지금 팝가수 비비엘 엑사가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룹 샤이니의 루시퍼를 작곡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꽤 알려진 아티스트죠. 근데 노래를 하다 말고 지금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는 모습이에요. 공연 도중에 관중석에서 날아든 이 휴대전화에 얻어맞은 겁니다. 아이고. 렉사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가서 왼쪽 눈썹 부위를 꿰매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렉사는 걱정하는 팬들을 위해서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치료받은 모습을 직접 공개하면서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렉사에게 이 만행을 저지른 범인은 곧장 공연장에서 체포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대체 왜 휴대전화를 던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콘서트, 축제 많은 시즌입니다. 역시 조심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